이슈토크입니다. 부산 도시철도 2호선을 연장한 오시리아선이 국토교통부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안에 포함되면서 해운대구 일대 교통난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대심도 착공과 고속열차 정차 규치 등 지역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들이 차근차근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해운대구의 교통 소통과 관련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홍순원 해운대구청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부산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2차 변경안이 국토부의 최종 승인을 받으면서 저희도 관련 내용을 보도해드렸었는데요. 네. 드디어 오시리아선 노선 건설이 확정이 됐습니다. 네.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만큼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소식을 접하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네, 지난 3년 동안 우리 해운대구청 공무원과 또 전문가를 비롯한 예. 우리 해운대구 구민들께서 굉장히 기다리던 소식이었습니다. 그쵸. 예, 지난 1월 18일 날 결과가 나는 그 순간 우리 모두가 이제는 동부산 관광단지가 활성화되는 이런 상황에서 가장 취약했던 해운대를 접근하는 접근로들이 늘상 교통 정체 현상으로 큰 고민이었는데 예. 이게 이제는 지하철이라고 하는 대중교통 수단을 확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는 것에 큰 기쁨이고 또 고맙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예, 말씀하셨듯이 모두의 염원이 이루어졌던 그 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해운대구는 2019년 장산에서 이제 오시리아역까지 연장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구 예산으로 그렇습니다. 진행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오시리아선 도입을 주장해온 배경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실제로 그 구 자체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예. 지하철 연장을 한다든지 신설을 하기 위한 그런 용역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예. 주로 광역단위에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해운대구는 그만큼 다급하고 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시리아 관광단지, 과거 동부산 관광단지라고 명명되는 이 지역이 조만간 활성화되는 그런 차원에서 이 교통은 거의 대부분이 해운대를 거쳐가야 되고 예. 또 부산 울산 고속도로의 시종점이 우리 해운대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울산 방향에서 들어오는 차량들 이 현상들은 거의 대부분이 우리 해운대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우리 해운대는 교통 불통의 오명을 벗어 던지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 해운대구에서는 과감하게 우리 자체 예산을 확보를 해서 용역을 하기에 시작이 되었고 예. 그 결과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과거에는 동부산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부산광역시에서 주장해왔던 기장까지 노선에서 갔을 때는 비시가 나오지 않는 이런 현상 때문에 그동안에 실패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구에서 추진을 한 동기는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걸 단계 사업으로 가자. 예. 1단계 사업은 중간점인 오시리아 관광단지까지를 1단계로 하고 나머지 2단계로 가면 BC도 해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추진을 했는데 역시 우리 해운대구가 정확하게 맞아냈던 것이죠. 해보니까 0.79 정도가 BC값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 값을 들고 부산광역시에 강력히 요구를 하고 또 협의를 하고 요청을 한 결과가 바로 지난 1월 18일 날 국토부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예, 해운대구에서 이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 이제 교통소통의 청신호가 말 그대로 켜진 셈인데요. 네. 오시리아선 도입은 환영할 만한 일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한꺼번에 이 부산시의 도시철도 사업이 집중되다 보니까 사업별 우선순위라든지 예비타당성 조사 등으로 개설까지는 아무래도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잖아요. 네. 오시리아선 도입과 관련한 앞으로의 계획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에는 부산 도시철도망 안에 예. 이제는 계획선을 하나 그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실질적으로 오시리아선이 공사가 시작이 돼야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공사 시작을 언제 하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이거 외에도 10개 노선이 부산에는 존재하는데 이 10개 노선 중에 순위가 1번이 돼야 되는데 이 역할을 결국은 구청장이 게을르면 안 되겠죠. 부지런한 구청장, 그리고 현명한 우리 해운대 구민, 그리고 똑똑한 우리 구청 공무원,
함께 힘을 합쳐서 만들어 나가고 시를 압박하고 시를 설득하고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그런 시간이 이제는 필요합니다. 네, 그동안에 쌓았던 정직했던 시간들이 빛을 발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만덕과 센텀 대심도가 2024년 2년 뒤에 개통이 예정이고 그리고 사상과 해운대 구간 이 대심도 그러니까 지하 고속도로 이 사업도 이제 뒤를 이어서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네. 이에 따른 기대 효과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아시다시피 해운대는 교통 문제가 시내 교통보다는 오히려 외곽에서 들어오는 교통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예. 가령 센텀에서 만덕 사거리까지 가는 센텀 대심도 공사를 지금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해운대와 북부산을 연결하는 우회도로라고 개념을 두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약 38분 내지 40분 소요되는 시간이 9분으로 단축이 되니까 얼마나 효과적인 그렇죠. 교통망을 형성할 수가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이고 또 이것은 앞으로 해운대 교통 소통을 위해서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현실이라는 말씀도 드리고 예. 또 아울러 현재 준비 중에 있는 송정 해운대에서 출발해서 남해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대심도 고속도로를 2027년에 완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 중에 있거든요. 예. 그리고 순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동서 간에 연결되는 교통망 체계가 완전히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또한 반송터널이 기장을 연결하는 노선이 확정이 되어서 준비를 예. 하고 있고 예. 그리고 해운대 터널 또한 제2센텀에서 우리 우중동까지 들어오는 해운대 터널도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오시리아선인 지하철 2호선이 연장이 되어서 오시리아 관광단지까지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해운대는 우회교통에 있어서는 완벽한 상황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2027년까지는 가시적인 성과를 모두 다 내려고 해운대구는 준비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KTX 이음 열차 정차 운행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속열차 KTX 이음이 2024년 완전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KTX 이음의 신해운대역과 백스코역의 정차는 공약이기도 했었잖아요. 네. 네, KTX 이음 열차 정차 운행이 해운대구 지역에 왜 필요한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 해운대는 부산 속의 해운대로 바라보지 마시고 예. 대한민국 속의 해운대로 우리는 표현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1년에 관광객이 천만 명 이상 해운대를 찾아오는 그런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이고 그리고 부산에서 제일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40만 명 이상이 살고 있는 해운대 지역이고 해운대를 중심으로 해서 수영, 남구 그리고 기장군 이렇게 합쳐서 권역 인구를 산출을 해도 제일 많은 그런 곳입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그동안에 우리가 고민을 해왔던 바로 KTX 이음이 중앙선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동해선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 중앙선은 청량리에서 출발을 해서 안동을 거쳐서 신경주 해운대로 내려오는 그렇게 해서 부전으로 가는 열차가 있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동해선이 앞으로 유럽까지 나갈 수 있는 이 동해선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이 여객들은 결국은 어디로 오겠습니까? 해운대는 관광이 있고 그리고 숙박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그리고 안정적인 그런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는 해운대를 찾아오는 것은 기정사실일 겁니다. 예. 그걸 대비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신해운대역에 정차하는 기차는 필수고 그 신해운대역에 정차하지 않는 열차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열차들은 현재 우리가 제2센텀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기존의 센텀 지역도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도시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처음에는 우리가 백스코역을 원했습니다만은 백스코역은 물리적으로 KTX 이음이 정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철도당국으로부터 공문을 받았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면 바로 인근역인 우리는 센텀역 정도는 물리적으로 공간 확보도 되어 있고 가능하기 때문에
신해운대역에 정차하지 않는 열차에 한해서 추가로 우리 지역의 센텀역에 정차를 하면 좋겠다라고 백스코역 대신에 대안으로 최근에 제시를 해놓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예, 조금 네. 더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KTX 이음열차의 정차역 유치는 필요하긴 하지만 해운대 내에서도 대립된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해운대역에만 정차를 해야 한다. 그리고 센텀역과 교대로 정차 운행을 해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해운대구의 입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 제가 처음에 공약을 했을 때는 예. 백스코역과 신해운대역 두 개에다가 KTX 이음을 정차를 시키겠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철도와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등 부산광역시 협의 절차를 쭉 거쳐오는 과정에서 예. 철도당국에서 우리 해운대에 공문이 왔습니다. 그 공문 내용을 살펴보면 신해운대역에는 정차 가능성이 있다라고 표현을 했고 백스코역은 정차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공문이 해시가 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안 즉시 우리 구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J센텀이 앞으로 활성화되고 있고 현재 센텀과 그리고 센텀 지역의 백스코를 중심으로 한 마이스 산업의 중심 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곳에는 유동 인구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정주 인구도 굉장히 많은 이런 상황에서 예. 신해운대역에서 정차하지 않고 통과하는 열차들이 있습니다. 그 열차들에 한해서 도시의 특성을 살펴서 백스코는 안 된다면 센텀역에 일부 차량을 정차를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준비를 해가고 또 당국과 협의를 계속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예. 현재 정차역 유치를 위한 지역 간의 경쟁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네. 타 지자체뿐만 아니라 이 부산 지역 내에서도 유치를 희망하는 기초 지자체가 많은데요. 정차역 유치를 위한 해운대구의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어느 구청장인들 예. 저처럼 우리 지역에 KTX 이음이 정차하기를 꺼리겠습니까? 당연히 정차를 원하겠죠. 예, 그렇지만 KTX 이음의 종점은 부전역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부전역에서 동네역과의 거리 등등을 살펴보면 예. 다른 지역에서 요구하는 것은 인구 밀집도라든지 이용객의 숫자라든지 또 도시 현재의 도시화 과정이라든지 또 미래 도시의 과정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우리 해운대를 벗어나서 다른 정차역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예. 그래서 당연히 신해운대역을 중심으로 해서 주 정차역이 될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센텀역 정도는 부정차역으로서 그 우리 해운대 지역을 포함한 인근 지역을 다 아울러서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네. 해운대구는 이 관광도시인 만큼 센텀시티나 또 마린시티 그리고 해운대 수욕장 주변에 이 도심 교통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말이면 교통체증이 상당 부분 이 심각하기 때문에 대책 마련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도심 상습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는 그간에 어떤 노력들을 해오고 계셨습니까? 네. 아시다시피 해운대는 요일별 그리고 계절별 교통 정체의 문제는 조금씩 다른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말에는 차량들이 많이 들어오는 현상이고 또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현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해소 방안 그것은 결국 우회도로 기능이 부족해서 해운대에 들어올 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해운대에 들어올 때 교통지옥이다. 이렇게 해서 북구 지역이라든지 또 부산진 지역에서 들어올 때 굉장히 꺼려하는 현실. 그리고 기장 쪽에서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 그런 현상입니다. 그것은 해운대 내부 교통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해운대 내부에 들어올 사람들이 아니라
기장에서 금정으로 가는 분들, 기장에서 동네로 가시는 분들, 이분들의 부분들이 해운대는 들어오는 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예. 해운대 전체의 교통 문제로 대두가 되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앞서 말씀드렸던 동부산에서 서부산을 연결하는 도로, 그리고 해운대에서 북부산을 연결하는 대심도 터널, 또 철도망, 그리고 해운대 터널, 그리고 반송 터널, 이런 것들이 우회도로 기능으로서 우리는 갖춰야 될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게 현재 차질 없이 진행이 잘 되고 있고 2027년이면 거의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라는 걸 예. 말씀을 드리고 예. 내부 교통의 문제는 그동안에 한 3, 4년 동안에 진행해왔던 것이 회전교차로를 우리가 정비를 한다고 했던 일들, 그리고 우회전 가각을 정비함으로 인해서 우회전 차량과 직진 차량이 혼선을 빚지 않는 것, 그리고 신호등 교차로에서 신호등 주기를 조정을 해줌으로 인해서 정체 현상을 최소화시키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교통체계 개선 사업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예, 택시 베일을 또 만들어서 본선 주행을 완화시켜주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한 3년 동안 우리가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의 교통소통 효과를 누렸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회도로 기능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운대 터널과 반송 터널의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 해운대구의 입장을 넘어서 예. 부산시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로망이 바로 이 두 개 노선입니다. 예, 그렇죠. 예, 최근에 부산시에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반송 터널은 재정 사업은 현재 쉽지 않겠습니다만은 어떤 그 대기업에서 그 민자 사업으로 민간 자본을 투자를 해서 터널을 우선 건설을 하고 예. 예, 유료 도로화해서 앞으로 이 도로를 건설해 주겠다라는 제안서가 부산시에 아마 들어온 걸로 그렇게 그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도로는 부산시의 판단에 따라서 앞으로 민자 도로로서 2027년 정도까지는 마무리하고자 하는 게 부산시의 생각이 아니겠느냐라고 추정이 가능하고 그건 좀 더 구청장으로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운대 터널은 아시다시피 금정권에서 해운대로 들어올 때는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쵸. 수영 강변도로 하나지 않습니까? 예. 지금도 주말 아니라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에는 너무나 교통 체증이 심한 노선이 바로 이 노선이거든요. 예. 거기에다가 작년부터 집중적으로 그린벨트 해제 이후에 제2센텀이 준비를 공사 사업 준비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2027년이면 이제 준공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제2센텀의 상주 인구가 8만 명을 예측하고 있는데 이 8만 명이 상주하는 이 지역의 교통소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문제가 바로 해운대 터널이 존재해야 해결 가능하다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해운대구는 3년 전부터 이것 또한 우리 구에서 타당성 용역을 실시를 해서 타당하다라는 근거 자료를 확보를 한 이후에 부산시에 강력하게 건의를 했고 부산시도 이 노선에 대해서 타당성을 인정을 해서 현재 부산시와 국토부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협의가 완료가 되면 해운대 터널 또한 부산시 도로망 기본계획에 포함이 되고 포함이 되면 해운대구의 미래를 생각하더라도 2017년까지는 반드시 이 해운대 터널이 완공이 돼야 된다는 관점에서 지금 착실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번 마련을 기점으로 또 해운대구 지역의 교통난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시민들의 편의성도 높아지고 지역의 균형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차량 정체 해소와 도심 접근성의 향상으로 이 지역의 관광과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헬로시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